첫 번째, 3대 운동의 노예가 되어보자. 그거 아세요? 몸 좋은 사람 중에 3대 운동 안 하는 사람은 있어도 안 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 나는 파워리프팅, 보디빌딩 대회 모두 수차례 우승을 경험한 적 있는 사람이기에 3대 운동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바벨 없이 기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벨 운동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죽어라 파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대 운동이 다른 운동에 비해서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세발 자전거를 타지 않고 두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있지만 세발 자전거를 타봐야 두발 자전거가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더 좋은지 알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게 저는 운동을 다시 처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3대 운동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중량 딸치기. 우사인 볼트가 달리는 모습을 본 적 있는가? 사실 달린다기보다는 날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다. 고도로 훈련받은 최정상 선수이지만 그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발에 어디로 착지를 하고 손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를 일일이 생각하면서 움직였을까?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사인 볼트는 그냥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계속 빨리 달렸을 거고 그러다가 코치를 만나고 난 후에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치프레스에서 후위 나가기 맞다 틀리다로 싸우기 전에 그냥 벤치프레스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고 운동에서 중량이냐 자극이냐로 싸우기 전에 그냥 내가 들 수 있는 최대 중량까지 들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중량따를 좀 쳐본 사람은 나중에 보디빌딩 훈련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무게로 부하가 가능하고 더 많은 근비대가 가능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헬리니 시절로 돌아가더라도 중량따를 열심히 쳐볼 것이다. 세 번째, 스테로이드에 대한 인식. 운동 유튜버 그 이전에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운동이 그냥 취미였고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땐 진짜 운동 열심히 하면 로니 콜먼처럼 되는 줄 알고 진짜로 열심히 했었다. 책가방에 닭가슴살 한가득 넣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먹었고 하루에 3, 4시간씩 운동하면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운동에 갈아 넣었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 내추럴, 스테로이드, 약투 같은 키워드들이 인기 검색어가 되면서 내 스스로도 스스로에 대한 한계를 긋기 시작했었다. 내추럴은 오래 운동하면 회복이 안 되니까 조금만 운동해야지. 단백질 많이 먹으면 흡수 못하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어차피 저 사람은 약 꽂고 만든 몸이니까 나는 절대 못할 거야. 등등 스스로 한계 짓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사실 22년 보디빌딩 대회를 준비한 내 메타는 비효율이었다. 기존에 내가 가진 모든 상식을 내려놓고 즉 내추럴은 한계가 있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추럴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친듯이 운동하고 미친듯이 닭가슴살을 먹었다. 그리고 1등. 내가 내추럴과 로이드의 경계를 몰랐다면 지금은 더 발전해 있지 않을까? 정말 약이 없으면 몸을 못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으로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그런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양치기. 지금도 운동을 적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진짜로 운동을 많이 할 때가 있었다. 특히 대학을 다닐 땐 4시간이 기본이었고 그땐 시간을 채운다는 생각보다 그냥 순수하게 운동이 너무 재밌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4시간이 지났다. 그러다 보니 사실 대학생활 때 기억에 남는 일도 친구도 많이 없다. 그래서 가끔은 그게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후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운동을 더 알차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야 나머지 시간을 더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더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이 할 때 장점도 있지만 적게 할 때 장점도 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해봐야지만 나한테 뭐가 맞고 뭐가 안 맞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을 정말 많이 해보는 시기가 한 번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항상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어썸 블리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용산 구청 오니까 생각난 건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이 용산에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사업자를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갑자기 또 오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하네요. 실수할까봐 도망다니는 것만큼 인생에 큰 실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롤이라는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게임 캐릭터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니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처럼 친구들과 PC방에서 막 시작을 했었더라면 지금 롤도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유튜브로 운동 배우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내가 헬스장에서 진짜 운동을 많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